보고 아 우리가 진짜 많이들 보는구나 이제. 브랜드 파워가 강해졌죠. 이미 네. 이미 잘하고 있다는 그게 표시가 아닐까요 또? 네. 또 조금만 못해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사실 그 게스트를 놓고 재미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디오스타 같은 그런 게스트 우리는 그 게스트 중에 한 명만 있어. 뭐 그 라디오스타에서 홍석천하고 그 빠박이들 뭐 우리는 그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10배를 재밌게 할 수 있어. 우리 라디오스타 나오는 게스트만 초청해도 대박. 아니 그 진행자들 중에 한 명만 대박이라. 우리는 진짜 그 중에 한 명만 있어. 네. 뼈화살을 바르겠죠. 빠박이 있죠. 그 뭐지 빠꾸. 네. 제일 인지도 떨어지는 빠꾸 네.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하지마. 네. 그것만 해도 한 10배는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캠캠프를 이제 섭외를 할 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고 더 정말 센 출연진들을 우와 그러면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놓은 출연료 있으니까 그게 출연료 없어? 너 있니? 아니요. 누구 불렀으면 좋겠어? 아 뭐 김태희나 비나 그러니까 출연료 뭐 빠르게 하신다면 야 걔네는 지상파들도 못 데코는데 지상파 못 데코니까 우리 이제 오는 거지 시도를 해본 정신 거죠 정신 나갔니? 국방부에 연락해서 아니 비는 군인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태희 정도? 아 한번 연락 한번 해보라고 뭐 얘기는 해놓을게 김태희는 응. 이번 주도 열애설이 또 많았네 그러니까 김태희 오면 아프리카 또 유덕환 박하선 그거 말고 이장우 오연서. 그런 불쌍, 연예인이 있어요. 불쌍한 이준. 우결에 출연하는 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예산 날치기 해놓고 아. 아프리카로 튀었거든. 그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 스캔들이 막 터지는 게 아닌가. 고용국도 예. 지금 막, 사실 지금 정치인들이 욕먹을 짓들을. 근데 멘탈을 하고 있거든. 멘탈은 영욱이 형을 부르는 게 가장 또 정서에 맞지 않나. 캘리캠프는 고영욱이죠. 예. 네. 영욱이 형 한번 나와! 영욱이 형이 오시면, 영욱이 형이 오시면 제가 24시간 함께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날개 잃은 천사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서. 네. 네. 24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의 신을 위한 그거 완전 네. 확실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확실한 거. 확실한 건 아닌데, 차에 태우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애가. 왜 차에 태워? 왜 걔를 차에 태워? 차에 태울 이유가 없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더라도 차에 태우는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아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는데 그저께 만약에 이제 고영욱이 죄가 없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 너무 추워. 그리고 어린 여자애가 고영욱을 아는 척하고 팬이에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니 태워다 줄게. 이렇게도 차에 태웠다. 이것까지는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도 차에 태웠으면 안 되죠. 그것도 참 그래요. 현실성 근데 안에서 추워서 창문 닫고 아우 추워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보고서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 고용욱이다 이렇게. 아니 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타라 그런 거야? 근데 알아봤어도 여중생이 예쁘다. 그러니까 여중생한테 무슨 뭐 그거 하고 싶죠. 연예인 할 생각 있느냐? 자기가 프로듀서다. 맞아, 그 얘기 있었어. 그렇게 또 얘기가 됐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쪽 주장을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양쪽 주장을 좀 들어봤는데 고용욱 아, 어쨌든 간에 고용욱은 그냥 좆됐다.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가 지금 저지른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더 조심을 했었어야 돼. 오해한 상태에서 고쳐 쓰지 말라고. 오해받을 짓을 애초에 하지 마. 아예 차를 지금 버려야 되겠는 차고 보고. 그러니까 영욱이 형 형제님 저희 또 오셔서 썰 한번 풀어서 오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무튼 뭐 고용욱은 신정아는 그래도 복귀가 가능해요.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쪼면서 막 이러면서 복귀가 가능하다. 김준호처럼. 그러니까. 걔는 약간 근데 달라. 왜냐면 걔 병원 코스프레 했잖아. 근데 거짓말 안 써도. 거기도 약간 찌질해 보여. 약간 구질구질해 보여. 병원 코스프레에서. 댕기열 댕기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 딱 괜찮았는데 얘는 코스프레 해가지고 이씨. 에휴 진짜. 그 대본 막 이렇게 쪼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신정아는 고용욱은 이제 안 돼요. 고용욱은 안 돼요. 근데 영욱이 형은 다시 나와서도 한 게 별로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게 고용욱이 살짝 뜰 때 한 게 없다가 음악의 신으로 이상민하고 딱 웃기면서 음악의 신 말고 거기서 떴죠. 시트콤. 시트콤 됐었나?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삼촌 역할로. 아~ 네. 거기서 약간 오면서 상도 받았어요 이게. 그 고시원에 저기 사는. 그렇게 딱 하면서 예능 프로 출연 추억팔이 하면서 슬슬 이제 지상렬급 아 지상렬급 아니구나 아무튼 그런 급으로 올라오다가 그 한 번. 하긴 근데 이수도 지금 막 콘서트 하고 앨범 내고 하잖아. 그거랑은 다르죠. 왜냐면 그거나 그거지. 이게 더한 것 아닌가? 더하진 않아. 걔는 어차피 돈 주고 합의하에 돈 주고 한 거 걸린 거니까 이수는.
미성년자를 돈 주고 갔다가 그, 걸린 거지. 아, 그니까 합의냐? 추행은, 추행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고용욱은 이게. 고용욱은 당했다는 여자들이 나 애한테 당했어요. 네. 근데 그거, 하고 전화 내용 밝힐 수 있다는 여자 또 제보가 왔어. 그니까 애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귤처럼. 이게 문제야, 이게. 까도 까도. 아, 우리 형제님. 계속 나오는 귤처럼. 그치, 그, MC더맥스의 이수는 상습적으로 돈을 주고. 예. 이수는 약간 자주,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잖아요. 자숙을 할 때 뭐가 있어? 그거 아까, 쓰레 같은 새끼지, 그거. 아, 그니까 아무튼 근데. 돈 주고 진짜 미성년자를. 또, 또 하진 않잖아. 영웅이 있는 근데. 근데 또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아니, 이수가 노래 잘하긴 잘하거든. 진짜 아까운 놈이죠. 왜, 왜 그 짓을 해, 이 새끼. 이거. 근데 뭐 성적 취향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나 보지. 쓰레 같은 새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걔도 나와서 지금 콘서트 하고 또 뭐 팬들은 또 좋아하니까. 아무튼 로코도코서부터 이렇게 그러네요. 시각이 안 돼. 어디까지 왔네? 김태희부터 왔구나. 네, 그래서 발끝만 보고 가면 여러분 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방송이 그런 거예요. 네. 아까 전에도 저희가 시작할 때도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라고 얘기했는데 LOL 토크쇼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거 바꾸려면 돈 들어가니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LOL 토크 LOL 토크는 1부에서 거의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2부 앞에도 좀 했어요. 네, 2부 앞에도 좀 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후안마사, 아까 예고편 나갔죠? 후안마사, BBT의 서포터. 와, 이것도 대박. 후안마사, 네. 은밀한 개인 교습이. 아, 은밀한 교습이 진짜 기대가 돼요. 엄청난, 네.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쿨게이의 화진 새로 만들기 놀이. 아, 예, 새로 고침. 근데 왜 자꾸 애니메이션처럼 만들고 있어? 아, 그게, 사실 그 제가 나이스 게임 TV에 대해서 아프리카 1등을 찍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 개인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준비한 게 개인 방송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해를 밀 거야. 그러면 역해 중에 저는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구하는 거 들어보면 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진짜로. 아니 제가 그냥 뭐 서명 정도로도 해결이 안 돼. 얘가 원하는 건 일단은 최종 테크인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테크를 다 타고 일단 타보고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튜닝을 좀 하고. 근데 우리가 순위가 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추천은 우리가 충분해요. 하루에 만 개 평균 찍으면 30일이면 30만 개거든요. 그럼 1등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많진 않아요. 훨씬 많아요. 1등 22만 개니까. 근데 스티커랑 별풍선 해가지고 별풍선 하나 쏘면 이제 그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별풍선이랑 스티커가 부족해요. 아, 그걸 받으면 또 뭐 추천처럼 뭐 순위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별풍보다는 스티커가 더 점수에 보탬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별풍은 하나에 아프리카에서 30원을 먹고 스티커는 100원을 먹기 때문에 스티커 점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쭉쭉 빠는 게 그리고 되지 않나. 소셜 댓글도 사실 좀 들어가고 지금 딱 방송에서 보면은 동주가 방송할 때는 추천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단군이나 화진이가 방송하면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할라 그랬는데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갑자기 뭐 하다가 저 죄송한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죄송해. 죄송하기는 재밌게 방송해 주잖아. 나온다. 재밌게 방송을 해 주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아, 일주일도 아니죠. 일주일에 20만 개래요. 일주일에 22만 개. 대박이다. 완전 개 많은데?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21만 개를 어떻게 혼자서 뭐 하루에 2-3만 개 봤습니다. 2-3만 개요? 1등 1-2등 하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 막 계속 주잖아요. 막 계속 주잖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화진 누나가 방송하면서 그 카피디님이 추천 좀 받아요 그랬더니 추천 주세요 막 그러다가 안 주니까 싫은 말든지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 막 이러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조만간 잘립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어 스티커 감사합니다. 와 일주일에 20만 개면 일주일에 22만 개. 대단하네요, 분들. 계속 달라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봐가지고. 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주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해요. 막 이렇게. 뭐? 예. 명식. 난 하늘까지 안 주는데, 그렇게? 어, 막 뭐 계속 날라옵니다. 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진 씨, 베인 형이나 쿨게이가 비주얼 담당으로서 지금 거의 뭐 천정을 뚫고 있어요. 아프리카 거의 탑급 비주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비주얼만 가지고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비주얼이 구려도 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천 탑은 여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뺏어오는 마음 추측가가. 근데 뭐 추천은 뭐 그게 주시면은 고맙고. 네. 그게 사실은 뭐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쿨게이가 이제 화진과 함께 이제 새로 해서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또 해봐야죠. 이 얘기.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게시판이랑 너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2부를 마칠. 노아가 오늘은 조기 종영을 한다면. 아, 그러게. 일단 우리 김동수 토카형의 저번 킬링캠프 때 제가 아는 형 그냥 예 네, 제가 아는 형으로 가기로 했죠. 익명으로. 아니 그 데이트를 간 이야기부터. 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밤에 방송했구나. 예 맞아요. 마지막 날 맞네. 네. 그때 형한테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형이 전화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저 개인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을래나? 못 본 사람들 얘기해서 그게 낮 시간대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저도 못 들었어요. 정확히는. 그러면 그때보다는 조금은 요약을 해서 설명. 재미가 없어야 돼, 영 자체가. 아 그날 23일날? 아 31일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러 갔는데 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제 차를 타고 갔는데 강남역에서 이제 픽업을 하려고. 근데 너무 예의 있게 막 그 앞에까지 강남역 어디 뭐 어디서 금마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 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문이 두 개인데 어쨌든 4명 탈 수 있는 차인데. 경운기요. 예. 구루마. 제 구루마를 끌고 거기 가서 되게 이 애매한 자리에서 기다렸는데 한참 정말 40분인가 50분 기다렸어요. 그래서 타면서 어우 좁아 이러는 거예요. 걸어가라! 여자가? 걸어가! 그 추운 날! 여자가? 어우 좁아 뭐 이런 거야. 50분 늦게 왔어? 50분! 늦게 왔어? 약속시간보다? 늦은 건 30분 늦었어요. 근데 저희가 20분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20분 전에 30분 늦게 와서 50분 기다린? 네. 걸어가라! 내가 그러고 싶었지. 예, 네. 그거 참고 이제 동수 형이 했으니까 저는 데려다 주기만 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흑화 형이 같이 밥을 먹지 않겠냐? 그래서 되게 비싼 코스 요리집을 가가지고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매너 있게. 그래서 차를 딱 대고 기왕 당할 갱킹이라면 네 제대로 한번 당할 크리를 맞기 위해서 네. 빨간 숫자가 머리 위에 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갔는데 같이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으러 갔죠. 막 먹으러 가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스프가 나오고 이제 그 샐러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샐러드에 그 제가 제 개인 방송 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그 샐러리라고 하는데 샐러리가 아니고 이렇게 된 뭐 무슨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무슨 양상추 같은 거. 양상추는 아니에요. 양상추는 아니고 좀 약간 쓴맛 나는 떨떠름한데 그거 먹으면 좀 상쾌한 맛이 나서 원래 넣는 거예요. 샐러드에 그 맛이 원래 맞는데 그걸 먹더니 어우 써 샐러드 별론데 막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먹어! 집에서! 엄마랑 먹어, 그러면. 우리가 전화했을 때 그땐가? 예, 전화했을 때. 그때.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렇게 밝게 전화를 못 받겠는 게 재미있니, 그랬는데. 아, 기분, 그때 별로 거야, 기분이. 치커리 예. 아니면 케일! 치커리, 케일,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그리고 쌉싸름한 치커리였을 것 같아. 치커리예요. 치커리 맞아요. 그 치커리 기억났어.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었어. 치커리가 뭔지. 예, 그러니까 사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치커리 그렇게 비싼.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에 동수 형이 이제 원래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종류별로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레드 와인을 하나 주문해놨더라고. 레드 와인까지 주문해놨어요. 아, 5만 5천 원짜리? 하우스 와인 시켰어요. 그냥. 예, 그 밀어주는 네. 와인.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줬더니. 어 와인이 떫어 이러. 와인은 떫어. 레드 와인은 떫어. 화이트가 달지 멍충아. 그렇습니다. 근데 레드 와인도 달달한 거 있잖아. 이게 예 있어요. 와인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막 계속 그러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놀아주려고 해도 그냥 이런 스타일. 그래서 업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차로 그분들 이제 식사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인천에서 이제 저기 암살 전문 양꾼을 하나 불렀죠. 양꾼을 불러서 양꾼은 좀 어때 스타일이? 네? 예, 양꾼도 얘 스타일이야? 양꾼은 인천 스타일. 직업은 양꾼인데 그 별풍선 외모는 농부야? 아니 정글러 트런들. 네, 제가 인천에서 정글러를 불러서. 아니 뭐야? 네. 양꾼인데 트런들이야 외모는? 정글러를 불러서 그쪽 이제 파티를 깨려고. 네. 네. 제가 세 분만 내려주고 그 정글러한테
야 코엑스로 가라. 가서 동수형 만나서 거길 파티를 깨라. 라고 저 지시를 하고 저는 딴 데 갔죠. 그럼 깨졌죠. 딴 데 가서 딴 여자 만나러 간 거지. 맞나요? 예? 네? 그럼 여자를 하루에 두 명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파티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작전 지시를 했죠. 그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겠네. 심도기 뭐 놀냐?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붙잡고 늘어야지. 그 지각 깨기 저는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넷이 있을 때는 나름 괜찮았어. 나름 괜찮았어. 언제부터 쌓여졌냐면은 콜게이가 딴 여자 만나러 왔을 때.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 아 그때 딴 여자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지. 친구 만나고. 아 가야 된다고 지금. 뜬금없는 타이밍에. 아 지금 막 분위기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갔으니 얼마나 걔네들 빈정상했겠어. 절대 좋아질 수 없는 파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 정답아. 그러니까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냐면 카오스에서 다 랜덤 골랐는데 지능만 4개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관계 합리화가 되지. 네, 그래서 제 작전 지시를 논현동의 어떤 술집에 가서 네. 앉았다가 야 이제 가자 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남자들만 우리 집 앞으로 와라 이렇게 작전을 딱 짜고 저희 집 앞에서 다시 만났죠. 저희 집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또 다른 그 파티를 이제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 우리 클럽 같지 뭘 그러고 그렇습니다. 빈정상에서 아 진짜 짱난다 이러고 클럽 가서 너무 예쁜 거야 여자들이. 네, 옥타곤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이 두 분 서울에 살지만 촌 사람들에게 강남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옥타곤을 이제 모셨죠. 옥타곤으로 모셨는데 정말 우리가 거 저기 지갑이 다 딸피 상태 실피 상태에서 입장, 한 잔도 못 먹었어 한 잔도. 입장료 4만 원을 내고 프리드링크 한 잔을 그 대기다를 마신 상태에서 한 명당 4만 원이요? 예. 한 명당 4만 원이야. 진짜. 그날 이벤트 데이였잖아요. 31일. 클럽 안 가봐서. 그래서 4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프리드링크 한 잔씩만 먹고 몇 시간을 놀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 지쳐서 진짜 신나게 놀다가 너무 지쳐서 그 흑관형한테 아 형 이제 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엄청 분위기에 취해서 어 그래? 그러면 죽기 전까지만 놀자.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까지 버티다가 안 되겠다고 가자고 해서 이제 그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와보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네, 잡혀있더라는 뭐 얼마나 셔플 댄스를 쳐넣길래 다음날 고개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동서 형 목에 담이 걸려서 다요 고개가 안 움직이더라고. 데킬라 한 잔 마시고 춤만 진짜 거기 정말 예. 음악이 이 세상 음악이 아니었어. 천국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도 자체가... 물론 거기서도 뭐 오며가며 부비부비 아 오며가며 부비부비 잘 못하겠더라. 근데 오며가며 부비부비 하는 것 자체에다 신경을 쓰면 잘 못 놀아요. 그러니까 놀다 보면 맞는 애가 있으면 걔랑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빙신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재밌게 놀 생각으로 예 무엇보다 우리가 거기 지각갱기를 당했죠. 제가 나는 지각갱기 당한 직후에 기분이 꿀꿀했는데 그 상황에서 갖고 나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그때 뭐 부비부비 이런 거 했어도 그 지갑이 실패여가지고 뭐 술 한 잔도 못 사줬어요. 예, 항상 여러분께 추천드리는데 클럽에 재밌게 노는 방법은 무조건 그 전에 지각갱기는 당해라. 여자한테 스트레스를 이빨이 당한 드러운 네. 기분을 가지고 클럽에 가면 진짜 재밌다. 모든 걸 포기하고 최고다. 네. 자신을 버리세요. 지각갱킹은 그 날을 위한 그 클럽에 가기 위한 어떤 그날의 추진력을 얻기 위하면 숙명적인 여러분 돈을 쓰세요. 거죠. 돈을 쓰세요. 경제 부흥 방송입니다. 네. 돈을 안 들고 클럽에 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딱 집에 가 차비만 4만 원과 집에 가 차비만 들고 재미가 없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혹시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6만 원을 항상 챙겨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다고. 6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요? 그 정도. 1억이 넘어야 돼요. 6만 원은 입장료 4만 원 되면 없잖아. 아유, 진짜. 나 지금. 뭐? 아니, 나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성 여러분, 아니, 여성 여러분, 그 분발하셔야 됩니다. 인구 1억을 위해서. 인구 증가 방송?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 늦어! 그니까. 모르는 것처럼. 네. 어디서 인천 남북군 새끼가 있냐고. 저이 모른 척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 거의 6만 원에 4만 5천 원이다. 뭐가? 왜 또? 아, 진짜. 뭐 소리 나 척하고 있어? 아니, 계산이, 내 계산이랑 다른데?
아니 다른가?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약간의 뭐 차고 오차는 있네요. 그러면 고스트라이더 얘기를 아, 네. 오늘의 사실 하이라이트가 이 고스트라이더인데 고스트라이더는 3부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어우 난리 나네. 이게 기대치가 높으면은 너무 많은 문의랑 심지어 카카오톡으로도 고스트라이더 언제 하나요? 라고 이렇게 근데 가서. 내가 사실 고스트라이더 혹시 그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름을 고스트라이더라고 그냥 급조해서 그때 생각나서 그냥 붙인 거라서 근데 사람들이 고스트라이더라는 이름 때문에 에, 너무 기대치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펠풍선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걸 놓칠까봐 그 기대치를 못 채울까봐 그 고스트라이더를 해가지고 만약 실망하면 어떡하나 너무 기대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그거랑 엮여가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엮여가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준비했으니까 아마 실망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어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봤거든요. 재밌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밌다 그러던데. 정말 재미없는데 나중에 그 메타 은유적인 영화 잘 그거 보니까 그걸 알고 보면 소름 끼쳐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영화는 재미없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소름끼치는 그런 영화여서 이게 지금 고스트라이더도 마찬가지 재미없습니다. 이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원리도 돌아오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형 재미없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보고 알았죠? 아이고 그렇죠. 저희도 듣고 판단할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성 얘기가 아니고 저랑 예전에 같이 살던 어떤 형에 대한 얘기이기 네, 때문에 네, 그분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불특정 어떤 그 지금 잘 살고 계신 무슨 얘기하시는지 저도 잘 몰라요. 자, 저번 주에 내가 길을 알아. 예예. 예. 그거 저기 워로탱에서 써봤던데. 내가 길을 알아. 내가 써봤던데. 은근히 에이. 에이. 천년사 아시잖아요. 내가 길을 알아에 이은 고스트라이더 편을 잠시 후에 3부에서 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 누를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그 잠깐 좀 드려야 돼요. 왜냐면 네. 여기서 지금 추천 개수 한번 볼까요? 지금 추천 개수 한번 보고 네. 2548 개에서 2500? 지금 새로 고침 해야 돼요. 지금 12시 됐지? 네. 지금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에이 다 같으면 누른다. 여기서 이제 2부 끝나고 3부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드리냐 단계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3103 우와. 그러면 3개만? 네. 4,000개로? 4,000개로.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시 43분입니다. 단계수 풀버전. 12시 46분에 2부 그, 마무리합니다. 그 음성도 제가 한 거예요. 사랑의 갈증에. 사랑의 갈증에 합계수. 제가 녹음한 겁니다, 여러분들. 3,638. 대박. 수직한 아, 쭉쭉 올라가는데? 3,752개 단계수 한번 보기 위해서! 3,836개! 아니 초당 100개씩 올라 3,897개! 3,900개 103개 남았어요. 와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보는 거네 무조건. 네. 3,966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 발로 눌러도 4,000개다 4,043개! 2부 마칩니다. 2부 끝나고 바로 단계수 이어집니다. 큐!